회원 2만 명을 상대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거됐는데 최고급 외제차를 굴리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현관문을 뜯어낸 경찰이 고급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. 방 안에는 대형 모니터와 컴퓨터가 가득하고 금고도 발견됩니다. 불법 인터넷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29살 조모 씨 일당. 스포츠 경기 등 결과 예측이 어려운 종목이면 무제한 돈을 걸수 있게 했는데 회원 수만 2만 명을 끌어모아 2년여 동안 수수료 명목으로 16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. 조 씨가 타고 다니던 3억 원 상당의 최고급 외제차입니다. 도박 수익금으로 사들인 건데 최근 1년 동안에만 이런 억대 외제차를 석 대나 구입했습니다. 명품과 게임 아이템 등 사치품 구입과 유흥비로도 수억 원을 탕진했습니다. 그냥 못 보다 보니 돈을 쓰게 돼서 한숨만 좀 썼던 것 같아요. 생각 없이. 평소 못 해봤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. 도박 사이트 직원들에게도 돈을 펑펑 썼습니다. 7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현금 인출책에게 매달 700만 원과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경찰은 조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살아난 일당 8명을 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